테인믹스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푸마 매장에서 방탄소년단과 튜린이 콜라보한 푸마 튜린 BTS를 이렇게 언박싱 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와. 일단 아미이기 때문에 매장에 가자마자 이 신발이 보였고 바로 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언니인 제 사이즈가 없었기 때문에 동생인 사이즈로 샀어요. 그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꽃 그림, 이 디자인은 정국님이 디자인하신 꽃 그림입니다. 이게 신발에도 있더라고요. 그럼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우와, 대박. 역시 포토파르 진짜. 약간 이게 산 이유 중 한 80%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예쁘죠? 진짜 화질이 되게 좋아요. 너무 예쁘게 나왔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열어보기로 하고. 오, 신발이다. 와, 진짜 디자인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아마 3월달에 나온 것 같아요. 와, 진짜 예쁘죠? 여기 지금 뒷면에도 이 꽃 그림이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오른발에는 여기 이렇게 금색깔로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인장 같은 거? 이렇게 그림이 있고 이 왼쪽 신발에는 방탄소년단 데뷔일 2013년 6월 13일이 적혀 있습니다. 정말 딱 봐도 약간 아미라는 그런 뭔가 소속감이 되게 소속감을 주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그냥 그냥 날다가 있네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딱 머글들이 봤을 때. 와, 이거 디자인 예쁘죠? 푸마가 전체적으로 항상 약간 슬림한 핏으로 나오더라고요. 여기 안쪽에도 이 꽃 문양과 푸마 로고가 있습니다. 와, 디자인 정말 예쁘죠? 그럼 여기까지 신발 소개를 모두 마치고 이제 포토카드를, 대망의 포토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포토카드인데 여기 개봉 후에는 구매하신 제품에 어쩌고저쩌고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써있네요. 그럼 뜯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박이에요. 진짜 너무 예쁘죠? 양면. 세상에. 어머 사진이. 대박. 와. 여러분 정말 이건 소장 가치가 있네요. 신발 신고 있다. 그러네. 똑같은 신발을 신고 있네요. 지민군이. 와, 대박. 완전 거의 뭐 화보를 찍어놨는데요? 와. 팬사인회? 아, 이거는 팬사인회 이게 아마 올해 초에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응모권 뒤에 단체 샷이 너무 예쁘죠? 진짜 청량감 있게 나왔어요. 이제 여기 뒷면을 한번 볼게요. 와. 전신샷이네. 대박이죠. 와, 대박. 아미 여러분들 빨리 아직 구매를 안 하셨다면 푸마 매장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와, 대박. 너무 예쁘죠? 너무. 와, 진짜 제일 마음에 들었던 포토카드. 이렇게 그럼 이상으로 예쁜 방탄소년단 신발 개봉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